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이입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디저트를 만들어서 먹을 텐데요. 오늘 네. 제가 만들어 먹을 디저트는 파르페입니다. 파르페인데요. 파르페는 뭐, 언제 많이들 드십니까? 보통 뭐,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많이들 드시죠. 뭐, 파르페는 뭐,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드시고 싶을 때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뭐, 드셔도 괜찮은데요.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도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저희 방에 또 회장님이신 우리 유정님 생신이기도 하고요. 생일입니다. 생일빵. 옆에서 뽈따구 못지못 땡긴 게 너무 한스럽네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유정님 생일인데 아까 우리 1차에서 우리 생일 처음에 12시 지나기 전에 생일 축하를 해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유정님께서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엄청 예쁘죠? 유정유정합니다. 장인의 정신으로 한땀한땀 붙이 꽃잎. 예쁘죠? 예쁘죠? 이란 케이크예요. 우유 크림입니다. 맞아요. 네. 우유 크림이에요. 우유 크림으로 만드셨어요. 자, 생크림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다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자, 요 제품은 파리크라상에서 나오는 케이크예요. 생크림 케이크이고요. 거의 약간 2단으로 되어 있어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르페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파르페 만드실 때 준비물이 필요하신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즐겨서 드시는 그 음료수 있죠? 주스 같은 거. 오렌지 주스도 가능하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주스 준비해 주시고, 이왕이면 색깔이 있는 거좀 예쁜 주스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젤리뽀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젤리뽀. 요거는 보시면 아십니다. 요거 어디에 쓰는지. 젤리포. 요거 젤리뽀예요. 젤리뽀도 이왕이면 색깔이 있는 젤리뽀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간단합니다. 요 젤리뽀를, 한두 개씩 준비하시고요. 한 컵에 한두개 정도 쓰시면 돼요. 자, 두개 정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음료수, 그 다음에 맨 위에 올릴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빼빼로 데코할 거, 그 다음에 초콜릿,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런 반대로 하죠. 아니요, 같이 층층이 할 그러니까 거예요. 아, 색깔은 네네, 반대로. 자, 처음에는 맨 밑에는 제가 처음에 쓸 거는 뭐냐면 요거 크랜베리 주스예요. 크랜베리 주스. 뭘 준비 안 했어요, 방금님? 난데없는 듀얼을 써주세요. 왜? 어두워서 더잘 보이잖아. 일부러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 케이크도 안 보이고 딱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옛날 다방에서 주던 파르페. 옛날 다방 가보셨습니까? 미소니. 잠실에 사신 우리 미소니. 자, 가보셨어요, 다방에? 다방에서 무슨 쌍화차나 드세요, 미소니. 저는 파란색 먼저. 자, 적당히 여기 아래 선까지만 컵의 맨 밑에 부분. 네, 아우, 잘 따라하네요. 자,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까주세요. 그것도 반대로 합시다. 저는, 안 된다. 내가 주황색으로 해야 돼. 그, 빨간색으로 하자. 저도 빨간색이에요. 주황색으로 하자. 맛있겠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베이비니? 원룸 구할 땐 다방. 뭐예요? 승빈이? 승빈아, 맛있게 보여. 아드님이신가? 비나에, 예. 벌써 두근두근하네요. 자,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층층이 쌓아 올리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엄청 간단한데, 이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법이, 잘 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역할을 이 젤리뽀가 해주는 거예요. 이 젤리뽀가 벽을 쳐주는 거예요, 벽을. 자, 어떻게 하냐. 반대로 꺼내세요. 물기는 좀 없애주시고. 어차피 자기가 먹을 거니까. 네.
톡톡톡 해서 젤리볼을 빼주시고, 젤리볼을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젤리볼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안에다가. 손 깨끗이 씻었어요. 요렇게. 이거는 저만의 방법, 저만의 레시피예요. 저만의 방법.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스를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스를 부어주시면 돼요. 베이님 애들 다 하신대요. 뭐가? 애들 다 알고 있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컵 준비해주세요, 현금님. 다이소에 가시면 어디든지 가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적당히, 이거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 두 번째,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젤리볼을 넣어주세요. 반대되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칵테일 모양이네요. 미소님, 다방에서 보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먹지? 퍼먹나요? 다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색이 예뻐요. 우리 쌤님 뭐 하십니까? 쌤님 아까 저러고 계신다. 맹류님 뭐 하세요? 아, 색이 예뻐요, 맹류님? 뽀얌님 뭐 하세요? 아니, 우리 미소님이 다방에서 먹어봤대요, 이거를. 어느 다방이에요, 도대체? 신식이네요. 자, 두 번째. 예뻐요. 두 번째 젤리포도. 이게 근데 약간 우리는 컵이 조금 위에가 넓어서 그런데 조금 좁은 컵을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좁은 컵을 쓰셔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면 이 주면 모를 게 없을까? 뭐야? 아니, 이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스를 조금 드세요. 너무 많이 안 드시, 조금 좀 드시면 드셔야 되겠어요. 한 입은 아직 괜찮. 각자 해드시는 걸로. 네. 자. 어차피 요건 내 거, 요거는 네. 마니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네네, 맞아요.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가 여름에 만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고베님, 고마워요. 자, 요렇게 하시고 중간에 과자로 하나로 막으셨으면 더, 아니 아니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안 부으면 돼요. 적당히 부으시면 돼. 너무 많이만 안 부으면 돼요. 됐어, 빼줘 그냥. 아이고, 헤드콩님 계시네. 오랜만입니다. 헤드콩님 안녕. 얼마만입니까? 자, 맨 위에는 그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때는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거랑 마니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베스킨 라빈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니 거는 신상입니다. 그 키세스 초콜릿이라고. 키세스 초콜릿?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저는 즐겨 먹는 거, 만약에 먹는다면 제가 즐겨 먹는 거, 저는 뭐 좋아하죠? 저는 레인보우 샤베트를 좋아합니다. 저는 레인보우 샤베트를 올릴 거고요. 네, 유정님 오늘 생일이에요. 마니는 뭐라고요? 키세스 초콜릿. 키세스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키세스랑 그거 제휴해서 이번에 뭐 그거 이벤트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나왔나 봐요.
해트콩님께서 우리 유정님 보고 생일 축하하신다고요. 두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쌤님은 뭐 민트 초코? 보배님도 민트 초코. 햇불닭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뭐 지금 뽀얀님 드시고 계세요? 맛있다고요? 매운 거 엄청 잘 드시나 본데 그러면? 자,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자, 이걸 그냥 통째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드립 반 그냥 그대로 부으시면 돼요. 네, 공간을 만들고요. 풍동하지는 않겠죠? 조심해서 잘 넣으시길 바랍니다. 권투를 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갑니다. 각트가 김치 케이크 좋아한다고. 베이비님. 아, 쌤님께서 손맛 가득 꽝배라고 하시면 꼭 손은 씻고. 네. 자, 우리 베이비님께서 또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안착했어요. 네. 다섯 개 또 감사합니다. 아. 색깔 찡보소.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빨리. 빨리. 이거 까주세요. 바람쨍. 안녕. 그 다음에 빼빼로를 꽂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빼빼로를 꽂으시면 끝. 끝. 빼빼로를 어디에 꽂느냐? 젤리에 꽂으면 돼요. 젤리 젤리.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갔죠. 먼저 들어가 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두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데코는 초콜릿을 해볼게요. 초콜릿, 저는 이렇게. 아, 이거 꽂히질 않네요. 베이비님, 리하이요. 됐나요? 아, 옆에 조금 저 흘러내리긴 했지만. 초콜릿, 초콜릿. 자, 이렇게 준비된 웨하스? 웨하스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웨하스를 준비 못했어요. 맥윤이 오, 색 이쁜데요. 마디님 잘 따라했어요. 오, 마디님 잘하셨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뿌리려고 했는데 그 오늘 거의 안 뿌리셨어요. 네네네. 더 이상 무리입니다. 이거 하나 적으세요. 파우더. 긴 거요? 네네네. 이뻐요? 어때요? 뭐 하세요? 힘 빠져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 옆에 있잖아요. 사이다 네. 뒤에 보세요. 사이다 뒤에. 뭔가 거야. 조금 더. 그럼 그 옆에 보세요. 저기 있네, 저기. 아스렌 지금 부탄가스 옆에. 왼쪽, 왼쪽, 더 옆에, 왼쪽. 아. 네, 저희 방에서는 아무도 강퇴를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떡해, 색깔. 빨리, 빨리 앉아, 앉아. 파우더. 미스싱, 오, 슈가 파우더. 마무리, 장식. 애기, 궁둥이, 턱, 턱. 퇴장. 자, 가.
간단하죠. 요렇게 파르페 두자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좀 믹스하네요. 믹스. 옥수수 냄새 같대요. 누가요? 이정재가. 왜 그러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색깔 예쁩니다. 오, 이 나쁜 니언들. 자, 그 다음에 요 긴 요걸로 우리는 있어요. 파르페 전용 스푼이 있어서. 네. 요걸로 드시면 됩니다. 어때요? 예뻐요? 와, 맛있겠다. 이제 이거, 두 개 좀 옆으로 씻어주시고. 민규님께서 맛있겠다요. 사진 하나 찍고, 얼른 방송해볼게요. 제이님, 빼빼로 위치 수정해달래요? 왜? 왜요? 왜? 사진 한 장만, 사진 한 장만 찍으시네요, 제이님. 옆으로 있어야 돼. 오베너께서 눈 내리는 날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첫사랑을 만날까? 가까이, 아, 일단 우리 이거 사진 찍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베너, 아주 시적인 표현. 첫사랑을 만날 각이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미소증이 캡처했다고요? 그런 거 캡처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캡처? 그거, 보배님이 하신 말씀. 눈 내리는 날,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첫사랑을 만난 날. 색깔증 보소, 색깔증. 미소증, 우리도 찍어줘요. 그만해요, 그거. 하나, 둘, 셋, 김치. 찰카. 지금 찍고 있어요. 김치 하세요. 유정 누나, 노노, 노 메이크업임. 뮤징, 샵. 유정님 생일에 파르페와 함께. 자, 여러분 다 찍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하세요. 캐리베리님께서 뭐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거 간단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스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뭐야. 젤리포. 요 젤리포 있죠? 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젤리포. 아이스크림, 빼빼로. 요런 젤리포. 네. 젤리포랑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돼요. 주스랑. 이야.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주변 정리 좀 하고. 네네, 주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맨 위에는 또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보통 저희는 해 먹을 때 좋았나 많이 올려요, 좋았나. 오늘 특별히. 두 개. 아, 두 개도 올리는데, 오늘은 베스킨 라빈스에서 저희가. 네. 구입을 했어요. 자, 단면, 뭐, 정면샷은 이렇습니다. 어머, 내꺼 왜 오늘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덜 예쁘네요. 너무 가까이 가기 미안하네요. 자, 요게, 마니 거, 요게 제이진 거입니다. 네. 미소증 녹으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이쪽이 더 이쁜가요? 층층층이 그게 더 예쁜 거 안 봤습니다, 지금. 자, 한번 먹어볼게요. 마지막에는 이거 주스는. 네. 이 빨대 꽂아서 드시면 돼요. 네, 위에 거는 수저로 퍼서 드시면 되고. 잘 먹겠습니다. 녹으니까 점점 왜 표정 왜 그래? 빼빼로부터. 표정 왜 그래? 근데 여기까지만 섞이지 더 이상 많이 섞이진 않을 거예요. 네,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빼빼롱. 아니죠. 원래 파르페에는 뭐 들어가요? 아이스크림하고 주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시리얼 있으신 분은 시리얼 넣으셔도 되고. 네.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과자류를 올려서 드시면 돼요.
케이크 잘라서 요정님 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보배님도 한 대. 칼. 이거 좀 놓아주세요. 이쪽에다 꽂을게요. 전 마니님 헌정곡으로 충분하대요, 이종아. 누가 강퇴했다고? 왜? 저 왜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니까 튕기셨는데, 처음에 못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누가? 베이비님께서. 강퇴 아무도 안 해요. 네, 저희 강퇴 안 해요. 이거 너무 짜르기 아까운데? 네, 진짜 아까워요. 이상하네. 이런 거 얹어서 먹으라고? 좀 볼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누구 말씀이에요? 아드님 말씀이신가요? 그 베이비님 말씀이세요? 어느 분 말씀이세요? 와, 속에는 또 층층층층 좀. 딸기가 층층이 들어있네요. 우리는 한쪽으로만 타서 먹을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층층층 좀 살짝 밑으로 이렇게. 네. 민규님 케이크 엄청 땡긴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림 엄청 많다요. 와, 이단 케이크가 이런 느낌이구나. 미소증 저희 이단 케이크 한번 먹었었잖아. 그럼 100일 때. 아, 못 봤겠네요. Sorry. 너무 이게 밝다, 그지? 그쵸. 보배나, 와, 올해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케이크래. 올해 크리스마스 때? 자, 우린 요쪽으로 빨리 드셔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얘부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부터. 네, 빨리 드세요, 빨리. 아이스크림부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유정님, 다시 한 번 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보배님께서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요? 이거는요, 4만원이요. 4만원. 네, 좀 비싸죠. 4만원대입니다, 4만원대. 자, 이거는 베스킨에서 새로 나온 키세스 초콜릿이라는 아이스크림. 여기 또 내 수저 어디 갔어요? 팔 앞에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빨리 먹을게요. 민규님, 와, 역시 고급지다. 되게 비싸요, 대신에. 배민, 혹시 지금 아드님이 채팅 치는 건가요? 아드님께서. 왜 그러지? 느낌이 아드님 같아요. 엄마가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안에 키세스가 박혀있네. 있어요. 아이스크림 안에. 카페에서 파는 것 같아요. 그쵸? 싱프님. 자. 키세스 초콜릿 엄청 다네요. 인뿌야님께서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라고. 아이스크림 뭐 본전 이상, 아 기본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그쵸? 아 맞아, 새로 나온 거잖아 너 이거. 네, 그니까 엄청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달아요? 키세스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박혀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단 거 좋아하시는 분 이거 한번 드셔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키세스 초콜릿. 맛있는데? 맛있네요. 네, 엄청 맛있어요. 약간 부드러운
예, 지금 녹화 중이에요. 안에 캐러멜도 들어있네요. 캐러멜이랑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코, 그리고 키세스 초코가 들어있어요. 아까 이름까지 제가 불러드리면서 뭐 되게 힘든 얘기, 안 좋은 얘기 하시던데. 네. 채팅은 근데 갑자기 왜 저렇게 변한 거죠? 제 느낌은 아드님이 채팅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더 네. 이상은 저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좀 헐. 아, 이거 놀래요. 부드러운 맛이에요. 부드러운 달달한 맛. 뭐라고? 부드러운 초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강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예, 봄이님. 신호, 시스노 치킨님 안녕하세요. 봉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거 아 이거 뭐지? 새로 나온 거 이름 뭐라고? 키세스 초콜릿. 초콜릿 맛있어요. 너무 하얗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스크림 다 달잖아요. 아, 요거는 새콤한 줄 아십니까? 달콤한 거는 두 번째고, 일단 아이스크림 다 달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단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안단 드셔보시고. 아이스크림 뭐예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많이. 안단 아이스크림 어딨어요? 민트. 네? 민트요. 초코의 달달함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심포니 키세스 질려요? 요거트도 새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민트는 좀 독하지 않아요? 민트 아이스크림? 독하죠, 맛은? 저는 민트 색깔은 좋아하는데, 파르페 이상한, 왜, 현곰 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곰님. 왜, 뭐 때문에? 다안 녹았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파르페 안 드셔보셨어요? 카페에서 드셔도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네, 녹아요. 금방 녹습니다. 왜냐면 주스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아이스크림 대신 생크림 쓰는 데도 있죠. 그 휘핑크림. 휘핑크림 그냥 뭐 위에 그냥 조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본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야, 베이비님. 본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곰찌는 초코 파르페 먹었습니까? 다른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현금님.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초코 파르페 맛있어. 초코는 다, 초코도 약간 기본 중간 이상 하지 않아요? 그쵸. 자, 주세요. 서울로 오세요, 형님. 파르페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사주세요. 서울 가면? 오시기나 하세요. 젤리포도 층마다 맛이 달라요. 그쵸, 미소님. 파르페 요새도 파는 데 있나요? 그쵸. 잘안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요즘 카페 같은 데 가서 드시면 파르페 엄청 비쌀걸요. 예전에도 파르페 비쌌잖아요. 저. 카페에서 파르페 사 드시면 그나마 메뉴 중에서도 파르페는 비쌌는데, 이전화 6,500원이래요. 이전화 동네는. 누구랑 드셨습니까? 뻔하지, 현고미. 니 여자. 뻔하죠. 파르페 비싸요. 진짜 조금 아이스크림 얹어서 양이 적습니까? 유정나 거기는?
미소증이 지금 드시는 모습이 딱 남자랑 여자 같아요 라고 하시는 미소증이 밑에 주스는 뭐예요? 이거는 크랜베리 요거는 블루 레모네이드 네 그거 지금 희석해서 살짝 희석했어요 그냥 먹으면 너무 다니까 요거 블루 레모네이드 우리가 블루 레모네이드 청 담근 거 있잖아 그거 쓴 거예요 네 그거 희석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쁘죠? 굿이죠? 굿. 곰증 신기하게 많네. 젤리 있는 부분을 마셔야 하는 거. 아, 이 수저로 뜨서 떠가지고 먹으면 돼요, 미소님. 파르페 전용, 이거 긴 거 있잖아, 이거 하나 네. 사세요. 요 스푼으로 해서 드시면 돼요. 아니면 요 스푼으로 그냥 떠서 드셔도 되고 네. 보통은 파르페 컵이 길잖아요 요렇게 쓰시면 돼요 이 꽃잎을 먹는 거 아니겠죠? 네 이거 꽃잎이에요 그거 왜 먹어요? 그러니까 꽃잎이죠 이거 생화 떼야 되겠네요? 뭐 드시면서 떼세요 젤리뽕 미끄러져 나 안 나옵니다 언니야 혼난다 이것 봐 젤리뽕 진짜 꽃이에요 진짜 꽃이에요. 생화. 네. 먹는 부분은 떼서 먹으세요. 드세요. 생화예요. 그 가짜 꽃도 아니고 생화지, 생화. 네. 생화. 생화예요. 아삭아삭합니다, 씹으면. 먹었어요? 그냥 씹어봤습니다, 그냥. 씹어봤어요, 마니가. 맛있다. 파르페 굿. 한번 진짜 만들어 드셔보세요. 꼭. 이런 컵 한 개 사가지고 좀 더 이게 오목한 걸 사세요. 지금 얘는 좀 퍼졌고요. 케이크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답답하네요. 아직 케이크를 안 먹은 관계로 녹화를 끊을 수는 없어요. 자, 케이크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봐요. 입을 한번 헹구고 먹어야지 맛있지 않을까요? 다 죄다 단 거예요. 케이크 먹어야 돼요. 생크림이 아주, 되게 넘쳐나네요. 아주, 입에 아주 쫙 퍼져요. 크림이. 네? 입에 크림이 쫙 퍼져요. 엄청나게. 제가 오늘 크림만 먹었나봐요. 생화가, 너무너무 예쁜데요. 먹을 때는 방해가 되네요. 뭔 걸 없네요. 와우! 딸기 봐! 이거 딸기인가? 딸기 제품인가? 층층이 딸기 들어있잖아요. 아, 25일은 아니야. 25일. 네,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 거 사랑해. 너무 맛있다! 케이크 엄청 부드럽네요, 이거. 그래, 이런 게 케이크이지. 원래는 그때 하려고 했는데 다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때 넘어갔어요. 곰찡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다행이래요, 곰찡. 다행이야? 꽃잎을 처음에 다 드실 부분은 다 떼고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편하게. 다행, 형 개업시켜서 그날. 그래. 다행이네요. 그냥 진짜 이거는 케이크 같은 케이크인 것 같아요. 케이크 같은 케이크. 진짜 부드러운 케이크.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케이크. 미소님께서 너무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2단 케이크는 주문해야 구입되는 거예요? 아니 얘만 나와요. 미소님, 이 친구만 이렇게 나와. 이런 스타일로 나와 있어요. 많이는 있지 않고. 네.
한 두어 개 정도 있어요.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미리 구입하실 때가 되시면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해서 예약을 미리 해두세요. 밑에 딸기 보이시죠? 딸기도 이렇게 층층이 들어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어디든지 자기 이제 본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시면 예약을 해줘요. 그렇죠. 응. 그렇게 예약을 해두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가서 구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흔히 그 집 근처에서 가실 수 있는 뭐 빠바나 뚜레쥬르 대부분 좀 많으시잖아요. 빠바나 뚜레쥬르도 예약을 받습니다. 특히 약간 조금 약간 잘 나가는 케이크나 약간 네. 특이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미리 주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도 있어요. 딱 그날 바로 가져가면은 맛있어요. 부모님 생신에는 돈 케이크가 최고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슬프네요. 돈다발. 이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예쁜데 실제로는 사진 이쪽을 반대로 찍으시면 되죠. 실제로는 너무 예쁜데 제 인스타에 있어요. 뭐요? 아, 돈다발 케이크요. 와. 조명 중으로 치시면 안 보일까요? 다 끌까요? 한번 꺼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확 줄여야 돼요. 확 줄여야 돼요, 확. 뭐요? 장미 보이시죠, 장미? 우리 얼굴은 죽일게요. 우리 얼굴은 없어지는 거예요. 미소치 캔크 담면 보여달라고요? 야방 느낌이에요. 에디빵님 안녕하세요. 이쪽이 더 예쁘지 않아? 네, 반대쪽이 예쁜 것 같아요. 겉표면이.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섭대요, 쌤님. 범죄자 같대요. 아, 주댕이가 안 뜯어지네. 캐리 누나도 무서워 이 라고 하시네요. 무서워 인정. 너무 어두워요. 이불을 만 키면 끄면 어떻게 더 위일 거를 왜? 쌤이 주댕이가 안 찢어진대. 아, 어디 갔습니까 그분? 누구야? 빨마. 빨마 어디 갔어요 근데 진짜. 빨마 어디 갔어요? 사진 한 장 공개하시고 떠나셨나? 흘러가는 안왔네. 쌤님, 저도 모르죠. 곰증 빨마가 누구지? 어저께였어요? 저번 주죠. 한채영님, 한채영 닮으신 분. 이게 저는 이게 파리크라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특징. 케이크 맛이요? 이 크림, 이 파리크라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크림을 많이 먹어도 네. 아 정말 말씀하세요. 크림을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아요. 그리고 빵 시트가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워. 아닌 빵도 있는데
대부분이 괜찮아요. 대부분이 거진다. 꼼지 한창은 얼굴보단. 보배님, 어쩜 저렇게 이쁘실까? 우리 저기 보배님께서 네. 파리크라상의 특징, 크림이 느끼하지 않고 빵 시트도 촉촉하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다 듣고 있어요. 이한 케이크는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 예쁘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네. 예쁘기도 하고 가성비도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케이크가 원래 파리크라상 가격대 케이크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7,000원,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평균 평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만원이었죠. 네. 요 아마 요게 이제 생크림 그런 케이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인데 안에 딸기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요 정도면 이 친구는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케이크 4만원이라면 4만원이라면 비싸죠. 그쵸, 비싸죠. 옛날에는 2만원이면 먹었는데. 자, 그런 거는 바다 케이크죠? 곰찡. 전 치즈 케이크 좀. 아, 의외로 치즈 케이크를 좋아합니까, 곰찡? 그렇군요. 여러분 또 그거 아실 게 뭐냐면, 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생크림이 있고요. 요거트 요거트 크림 케이크가 있어요. 네. 그거 두 개는 완전 맛이 틀려요. 참고로,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는 저랑 좀 맞지 않았어요.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 먹었을 때는 진짜 막 푸른 저 들판에 젖소가 놀고 있고요. 그 젖소 밑에서 바로 이거 우유를 짜서 제가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와 그 맛까지 다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너무 적나라하다고 해야 되나?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먹기에는 조금 나중에 되니까 불편했어요. 제가 좀 그래도 좀 민감한 편인데. 가공되지 않는 맛. 네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맛은 안 나요. 맞아요, 이뻐야님. 요거트보다는 생크림. 사람 그 입맛이 다 틀리니까 취향마다 틀리잖아요. 그 저는 요게 더 훨씬 더 맛있네요. 요게. 그쵸, 저도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마님 이게 더 나아요? 네, 요거트 들어간 것보다는 요게 낫네요. 이게 정말 달지 않고 입안에 뭔가 유분기, 기름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괜찮아요. 신기하네. 보통 그렇게 크림 쓰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잘 서있지도 않는데 잘 서있고. 그러게요. 이거. 요런 크림이 기술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도치마롤이나 도쿄롤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네. 그런 크림처럼 맛있어요. 미소찍 두 분이서 이런 케이크 드시려니 너무 나왔냐. 나머지 내일 가게 가서 먹겠습니다. 제 리스트에 또 올라갑니다. 오늘 케이크. 사실 이거 많이 망설였어요. 사기 전에. 고민하고 샀습니다. 진짜 맛없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니네요. 괜찮았네요. 이거는 겉모습만 보고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왜 파르크산 가시면 예쁜 케이크가 되게 많거든요. 네. 막 여러 가지 장식에 알록달록한 그런 뭐지? 이런 거 모형들 많이 올려놓고 예쁘게 꾸민 케이크들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얘가 참 그냥 단아하고 깨끗한 그냥 깔끔한 이미지의 케이크잖아요. 그 더군다나 그냥 생크림 케이크고 딸기 정도 들어간 생딸기가 들어간 그냥 생크림 케이크. 근데 다른 케이크들은 무슨 뭐 레어 치즈다 무슨 치즈다 뭐 티라미슈 뭐 등등 많잖아. 무슨 타르트 케이크 뭐 많잖아요. 네.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우리가 옛날부터 흔히 알고 있던 그냥 생크림 케이크. 맛있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딱 그 느낌인데 뭐 빠비비비비 뭐 뚜비비비에 비해서는요 훨씬 맛있어요. 이제 먹어봤으니까 저는 앞으로 뭐 생크림 케이크가 먹고 싶다 요 맛이 느껴보고 싶다 이러면 이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빠바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4만원짜리 케이크도 있습니다. 작은 큰 케이크 말고 작은 것도요 진짜 비싸요. 38,000원 하더라고요. 유정나 혀가 짧아지셨네요.
오늘 약간 정신이 없네요. 좀 멍마니 때문도 있어요. 뭐가요? 자꾸 옆에서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이 정도나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뿅 하라고요? 기다려보세요. 아, 그럴까? 네, 뿅 하고 하십시오. 뿅 하고. 뭘 뿅한 거예요? 아직 기다려요. 그럼 지금 할 말이 더 남았어요. 말씀하십시오. 오빠, did you kick daddy down? 뭐야, 무슨 말이야? 치즈케이크 사달래요. 자, 맞아. 치즈케이크도 있잖아. 마지막으로 요거 단면 한번. 이쁘죠?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웨딩 케이크. 아니면 약혼식 때. 아니면 진짜 뭐 생일 때. 뭐 뭐, 100일 때. 웨딩 드레스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파티 드레스. 네네, 가까이서 보시면 더 그래요. 너무 예뻐. 뽕냥뽕냥. 미소 징정. 한줄한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뽕! 파리크라 상에 한번 여쭤보세요. 네. 나중에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뒤에 단면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안에 층층이 생딸기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요. 너무나 촉촉하고요. 저렇게 모양 잡으려면 우유크림 안 되지 않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도 의문이 드네요. 원래 잘 흘러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모양. 그래서 하루 이상 못 판대요. 오래 못 네. 놔둔다고. 다 뭉그러져서. 근데 여기는 번화가 있다 보니까 회전율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날 그날 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저희 가까운 동네나, 가까운 동네에도 있지만, 일부러 저희는 번화가 같은 데 가요. 왜냐면 그런 데는 약간 좀, 회전율이 있으니까 케이크가 언제 한지 모르잖아요. 보통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3일 된거막 먹을 때도 있고 요새 그런 거 말해주지 않잖아. 다 주인. 오늘 거예요, 다 그래. 다 오늘 거라고 그러고 말해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케이크 먹고 싶을 때는 또한 번씩 우리 동네에 있는 뭐 근처에 있는 바바나 뭐 또래도 마찬가지로 전화해서 예약해서 먹습니다. 사 먹어요. 이제는 맛있게 먹으러. 이왕 돈 들여서 내돈 주고 먹는데 기분 좋게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드시고 싶은 케이크가 있으시다면 전화하세요. 전화 좀 주세요. 본인의 전화번호만 공개하시면 예약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케이크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안녕!